여기 태권도에 미치다 못해 영혼마저 팔아버린 천재 태권도 파이터가 있습니다. 태권도 인터내셔널 챔피언 에드워드 바이너. 전 세계 수많은 태권도 파이터들이 있지만 놀라움을 넘어서 경이로움마저 들게 하는 그의 태권도 실력은 이미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죠. 아무리 입식 경기라고 해도 상성 논리와 복합적인 격투 기술을 추구하는 현대 입식 경기에서 그러한 법칙마저 벽돌 깨기하듯 부셔버리는 바이너의 태권도 실력은 마치 현존하는 태권동자 마루치 같다고나 할까? 오늘 그의 상대는 MMA와 무에타이를 배운 조나단 산체스. 바이너보다 무거운 상위 체급이라고 합니다. 챔피언 in the red corner, Edward Baena.
덩치와 힘으로 바이나를 몰아붙이는 산체스. 클린치 상황에서 바이나를 반칙성 테이크다운으로 수차례 링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러나 돌부처같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타격에 집중하는 바이나.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화려한 태권도킥을 수차례 명중시키며 포인트를 쌓아갔고 뒤 후리기에 이은 하이킥으로 2라운드 첫 다운을 챙깁니다. 바에나는 흥분한 산체스가 가까이 붙을수록 고무줄 같은 탄력으로 거리를 조절하며 원샷 원킬을 노립니다. 명장은 제방에도 명자. 바로 이때 100번을 봐도 환호가 나오는 멋진 뒤 후리기가 빵 터지면서 아주 깔끔한 KO 승리를 차지합니다. 상대의 연속적인 반칙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참교육을 시전한 바에나. 태권도는 옛부터 정신수양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무술인데 뛰어난 태권도 실력과 더불어 한기가 느껴질 만큼 그의 차가운 냉철함이 오늘의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